자,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 지내는 그 생활이 장막을 가지고 살았죠.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의 텐트와 같은.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고 농사를 짓고 살면서 1년 후에 이제 풍성한 곡식을 거둘 때, 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내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장막을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풍성한 예, 결실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풍성한 소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한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제대로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 예, 안타까운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손에 쥐게 된 물질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난 1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야지.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죠?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질문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예수와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사는데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관계로 인하여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거야 이런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지금의 형태가, 상황이. 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할 이 시대는. 그래서 BC 600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는 시대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남유다가 아수르 다음에 나타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럼 지금 이때로부터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 멸망할 그때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기 그 직전의 상황이 사람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 왜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이 4절에 대답하는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을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셔야죠 하는 기대를 하는데 사실 현실은 너무너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참 나오게 된 그 동기가 뭐 편안한 가운데 나오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결핍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땅을 치면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냐면은 물질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절대자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편한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행동 방식과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요 자리에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수단으로 삼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 거죠.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손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부모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있느냐. 빨리 안 주면 왜 빨리 안 줍니까? 많이 안 주면 왜 많이 안 줍니까? 항의하다가 딴 사람 손에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 부모 필요 없어. 나 그거 받으러 갈래. 하고 부모를 바꾼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가치관대로 나 편해야죠. 나 물질 많아야죠. 왜 그거 많이 안 줘요? 하나님 별 수 없네. 아 그러면은 저기 저 신이 더 많이 준대는데 글로 가볼까?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글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절대자고 창조주인데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예, 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 그래도 사랑하셨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예 하나님이 주시던 풍성한 물질을 끊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끊었어요. 나를 보라고. 그런데 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운 이 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더 많은 물질을 쫓아서 세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피폐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줄기에 붙었을 때는 예, 영양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밖에서 그냥 메말라서 나뭇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 땟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와 같은 신체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버려둔 거라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어차피 저들은 말 안 들을 사람이요. 어차피 저들은 지옥 형벌 받을 자니까 내가 그들은 버려두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조금 채찍을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든 우리 세상 사람의 모습대로 사는데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차 땅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눈물로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찐 일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은 야 나는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물질밖에 몰랐는데 그 물질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네. 내 생명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왜 무화과나무 열매 안 주십니까? 왜 포도나무 열매 안 주십니까?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밭에 식물을 안 주십니까? 로 하다가 그걸 질문하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그때 하나님 손 그거 달라고 치사하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고 저 없는 거 여러분들 다 보세요.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폭삭 망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거 믿어요. 그렇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배신하고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안 돼, 그게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형벌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비실비실 살도록 버려두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가 접붙임 되듯이 줄기에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핵심을 놓치고 손에 있는 물질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 진심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굶어 죽고 망하고 비실비실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많이 줄 때만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죠. 여기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을 그냥 해요. 넘치게 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척도는
얼마나 감사하느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고,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아직도 욕구가 덜 채워져서, 아직도 더 가진 게 더 가지고 싶어서, 아직도 많이 못 가졌어, 아직도 남들보다 내가 못해서 불평과 불만과 아쉬움과 그런 욕구에 노예가 되어서 있는지요? 주님의 노예가 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직도 죄의 노예된 모습으로 그 사슬 결박을 풀지 않고 몸만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 우리가 약간 그런 믿음이 부족한 백성인지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려움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아들의 뇌가 100일 때 고장이 났잖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00일 된 그 아이를 여러분들 보세요. 100일 된 아이 심장 수술도 아니고 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살 수 있다고 보장을 안 해줘요. 내가 뭐 완전히 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말씀, 살 수도, 뇌를 건드리는데 살아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치료하는, 신체를 만지는 의사도 작심을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할 수 있는 길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울고 했더니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라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든든한 것이, 나도 몸에 호수가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에 풍랑이 없이 잔잔해지는 편안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요, 안식인 것을 지금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수술을 잘했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생명만 살려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목사는요, 이 세상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목사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아이 살아나서 목사시키겠습니다. 이 아이 인생 없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서원을 했어요. 목사시키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서원대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해서 이제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제 대관계 부목사님을 섬기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그 설교한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고 훈련된 목사로 세워졌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저는 좀 의력이 없어서 말을 할 때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때를 따라서 유머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전하기도 하면서 청중에 굉장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로 세워진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그때 생각 드는 생각이, 이 아이가 세상에서 뭘 할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약지도 않고 셈이 빠르지도 않고, 누구 달라면 다 주고, 누가 도와달라면 자기 일 제껴놓고 가서 도와주고, 상담을 하면 몇 시간씩 같이 상담을 해주면서 이 마음의 사랑과 관대함과 아량과 이 양보심이 넘쳐서 진짜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가 너는
목사밖에 할 게 없다. 그 성품이 목사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요. 목사를 안 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산다면 어떻게 그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내 거 챙기는 거 알지 못하고 달람 다 주고, 예, 누구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람 보면 밤새도록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하냐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싶은데 목사하면 딱 맞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목사로 세울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고 그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훌륭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도 남기지 않고 교회에 다 쏟아붓는데 예. 자, 우리 교회에 다 쏟아보면은 남는 거 자녀한테 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아는 우리 아이들이 예, 저는 막 그래서 좀 불평할까 했어요. 아, 엄마 아빠는 좀 정신없이 그렇게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좀 안 남겨주고 이런 말 할지 알았는데 그런 말 일체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건축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제 부족하다 했더니 두 아들이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아놓은 돈을 거금을 건축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 물질보다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구나 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예. 행복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통로가 바로 고난이요 환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아프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흔적인 거요. 우리 버리지 않은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징조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족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높은 곳으로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빨리빨리 잘 다니잖아요. 아주 높은 곳으로 있게 한다는 것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신앙하는 자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말을 넘치게 할 수 있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믿는 자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얼굴에 감사가 넘칩니다. 길에 가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거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게 못마땅해서 탁! 찡거리고 그냥 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무거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데 손에 뭐가 없어도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어때요? 감사 감사. 자, 감사하는 표정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감사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감사하는 말씀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에 편하죠. 근데 너무 뭐라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좀 힘들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뭐가 잘못되면은 왼팔이 부르지 마. 오른팔 있어. 오른손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예. 어디 가서 10만 원 잃어버리면 아, 20만 원 안 잃어버려서 감사하고. 예. 일자리 없어서 하루 놀면 아, 오늘 쉬어서 감사. 돈 못 벌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하루 쉬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고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신앙하는 자는 감사를 감출 수가 없어요.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표현되어집니다. 나는 어떠한지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